저는 진심으로 후보자께서 참 군인이었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참 군인이기를 기대합니다. 좌우명이 뭡니까? 좌우명. 좌우명은 대인여춘풍 대기여초상입니다. 대인춘풍 직위추상 이렇게 주셨어요. 예, 어떤 뜻이죠? 그 남에게는 유연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예, 관대하고 참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오셨다고 자부하십니까? 네, 예,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하셨죠? 예. 군인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순전히 군사안보적 입장에서 지금의 국방부를 이렇게 서둘러 이전하고 다섯 곳으로 쪼개고, 그리고 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통합관리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로 얘기해보세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나 혼란스러움은 있습니다.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운 불편함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국방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뭐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본인이 동의하시느냐고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보면은 대비태세는 문제 없도록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지금의 시스템을 창졸간에 바꾸기 때문에 대단한 군사 공백과 안보 공백, 통신 공백, 망 공백 이런 부분이 생겨날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확인을 좀 했는데 지금 군사 대비 태세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군인의 입장에 충실해서 소신껏 발언하세요. 물타기하지 예. 마시고.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요. 기존의 청와대 주변에 배치되었던 수방사 이걸 용산 근처에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수도권 일대에 재배치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대 재배치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제가 우선 확인한 것으로는 그 주둔지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근무지만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시민 불편, 교통 불편 혹은 군 내 체계 불편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잘 수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들의 불편 문제가 상당할 텐데요. 사실 이전 TF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서울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TF에서 그 부분을 충실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한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시행되는 게 이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산구 주민들이 청와대가 이전하면서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인데 고통이라든지 피해를 보게 되면 그건 민폐인 거잖아요. 서울 전체에 관련된 문제라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해답을 받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때예요. 그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지역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용산 일대 파크자이가 아마 최고층 건물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공포가 설치가 필요합니까? 그 대공포 진지는 기존에 있던 그 진지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별도의 대공포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파크자이가 아니어도 용산 등 주변 민간 건물 옥상에 대공포가 추가로 들어설 필요성은 전혀 없다. 지금의 상황으로 만족한다. 충분히 가능하다. 항공작전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대드론책이라고 해서 드론에 대한 대응책에만 일부 조정이 있고 나머지는 다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말씀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산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재산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새 정부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분명하게 안심을 시켜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네,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그 TF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TF에다 의견을 전달하는 걸 그치면 안 돼요. 국방부 장관 내정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용산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여러분들 불편 없이 경호나 보안의 문제, 국방 안보의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확답을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 두 번째입니다. 국방부 지하에 들어설 예정인 위기관리센터. 5개 소그룹별로 병렬로 운영하고 6월 중순까지 현재 청와대와 같이 1개 그룹으로 운영한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 얘기했어요. 현 청와대는 대형 장비 한 대에 모든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고요. 용산 위기관리센터에는 통신망을 16개씩 중소형 장비 5대 연결해서 운영 5월 10일부터 6월 중순까지 한다는 겁니다.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행안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난 26일 현장 검증 해봤을 때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6월 중순 완동 가동시까지 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능에 문제가 없는데 현 위기관리센터를 이중으로 가동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현재 90% 수준으로 준비가 되었고 5월 10일 이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망전환 시스템은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개로 운용하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기능 발휘에는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90% 나머지 10%를 지금 남아있는 기간에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스템이 변화됨으로써 한 개의 통합망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과 세상에 통신망 16개씩 중소형 장비 5개 연결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시스템이 대단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낙관하셔도 그러니까 낙관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가능하다. 국방안보는 1%의 빈틈을 파고드는 거라고요. 적들이 이 가상의 적들이 그 현실의 적들이 어떤 틈새를 노릴지 이미 뻔히 다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99%도 불안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들을 증폭시켜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의적인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장관께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네. 장관 후보자께서 네, 그 부분이 그 경호처에서 주관하다 보니 제가 직접 관여를 못하지만은 그 담당 관계관들에게 제가 철저하게 그것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제가 소통을 하겠습니다. 한 30초만 말씀드려요. 네. 국방부 합참, 별관, 근무지원단, 군사법원, 국방판벤션 등 다섯 개로 쪼개져요. 저희들이 가보니까 방사청 구 건물까지는 교통이 막히면 30분이 넘어져요.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가 이렇게 다섯 개로 쪼개져서 심지어는 보고를 하러 가는데 무슨 상황을 전달하러 가는데 교통 트래픽이 따라서 30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효율적인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장관이 되시면?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이 혼잡한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은 구방사청 자리에 위치한 그 부서들은 일상적으로 국방부하고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독립된 업무 체계가 갖춰진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건물 배치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복잡한 건 맞지만은 그러나 업무적으로 그렇게 교통으로 해서 많이 그러니까 항상, 장애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 그런...